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선대위를 출범시킵니다. 매머드급 선대위라고 하죠. 그런데 이에 맞춰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후원회장들도 오늘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. 이 자리에 참석하는 분입니다. 이낙연 후보의 후원회장이었고요.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분이죠. 송기인 신부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. 나와 계시죠? 예. 네, 안녕하세요, 신부님. 자, 오늘 이 모임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? 장영달 씨가 네. 점심 먹자 해서 그 점심 오느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서울에서 먹자는 거예요. 아, 예. 아, 시골 사람은 서울까지 오라면 아니라 그래야 준다는 거라. 그래,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손님도 한두 분 계실 거니까 왔다 가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, 갈 예정이에요. 아, 지금 보도에 따르면 신부님이 이 그 모임을 주선한 것으로 됐던데 그게 아니네요, 그러면?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, 제가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면 아무튼 그 대선 경선 후보들의 후원 회장을 맡았던 분들이 좀 한자리에 모인다고 그러고 송영길 네. 대표도 이 자리에 함께한다고 하던데요. 그럼 어허.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 건지 이런 얘기도 사전에 없었던 겁니까? 전혀 없어요. 점심 먹자는 거 말고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. 그럼 막 이 자리에서 신부님이 참석하시면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세요? 어쨌든 간에 지금 정권이 그 촛불 정권이잖아요. 네네. 그 정신이 이어지는 그런 그 분이 뭐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. 제 생각은 그래요. 아, 그러면 지금 뭐 이재명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촛불 정신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?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타당 후보보다는 예. 아무래도 국민주당이 그 책임은 좀 져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. 아,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. 예. 근데 사실 그 오늘 이 모임에 언론이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이른바 이제 언론의 표현대로 보면 명락 대전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낙연 예.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. 그래서 예. 후원회장을 맡았던 분들이 어떻게 좀 한 목소리를 내느냐 이런 게 아마 관심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경선 과정에서 좀 치열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입고 이러면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뭐 일부라도 대선에서 뭐 다른 후보를 선택하거나 뭔가 포기를 하거나 이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런 전망은 좀 너무 나간 전망이라고 보세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전혀 그럴 리가 없겠다 생각하는데요. 예. 물론 뭐 각 사람 마음속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 지지했던 거는 그 민주당이 가는 길 그게 어쨌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. 예예. 그 때문에 그 경선에서 누가 됐느냐 뭐 된 사람이 뭐 하나로 모아지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 그래요. 하나로 모아지는 거 당연하다. 그 오늘 그러니까 선대위가 출범을 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아마 이 선대위에 이제 다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결정이고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세요. 그럼요. 아니 그 민주당은 누가 그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 전체가 하나로 돼서 그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어느 당 다른 당도 마찬가지겠죠. 그건 뭐 그렇게 경선 때는 치열하더라도. 그래서 저는 경선도 항상 저 지금 말할 때 부산시장 그때도 그랬지만은 한 팀이다. 그러니까 상처주지 말아라.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. 아, 그래요? 이번 아닙니다. 전에 부산시장 그때 그런 얘기를 그때는 후보들 다 만나서 제가 그때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, 신부님? 자,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이제 어떤 그 관계를 맺고 문재인 정부의 아, 사업을 어떤 식으로 계승하고 또 혁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또 주목거리거든요.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, 신부님? 어쨌든 그 다른 당이 아니고 민주당으로 당선된다면은 네. 민주당의 그 기본적인 정강이라든가 그 방향에 저긴 전적으로 아정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 때문에 비록 그 지금까지 그 자신이 민주당이 그 한 정책이 옳다 그러다 그렇게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. 그래도 이제 민주당의 그 후보가 된 이상 민주당 그 정책을 제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하, 그러니까 뭐 공약을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하더라도 그건 민주당의 정강 정책 범위 안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? 물론이죠.
그래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또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국민 그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, 신부님? 그거는 그 그런 경우가 어떤 그 후보가 지금 당이 생각 안 했던 거를 크게 뭐 일을 벌린다 그런 일이 있을 때, 네, 그건 그 당 안에서 또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죠. 당내에서. 그래요. 근데 지금 그 야권 같은 경우는 이른바 반문재인 전선이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, 신부님은? 예, 저도 이제 그런 그 뭐 보도를 통해서 되게 듣고는 있지만은, 예예, 제 생각에 그렇게 뭐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국민의 그 판단이 옛날과는 달리 상당히 그 향상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게 반문재인 정서라는 게 다수의 정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. 예. 그런데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선이 진행이 됐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냥 말폭탄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. 서로 오가는 말이 상당히 산화지고 있는 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?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만은. 예.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그 감정까지, 예, 나타내고 부딪히고 하던데, 그러지 말고 자기는 그 같은 그 정치 노선을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? 그, 예, 당에서. 예. 그러니까 그 당원인데, 같은 당원인데, 예, 그랬을 경우 그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갈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건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소망이었습니다. 예, 신부님께서도 뭐 역대 대선 여러 그러니까 대선들을 좀 쭉 지켜봐 오셨기 때문에 좀 드리는 질문인데요. 이전 대선에 비해서 이번 대선이 좀 갖는 특성, 특이점, 차이 이런 게 좀 느껴지세요? 그 별로 그런 게 안 느껴져서 지금 답답한데요. 그,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,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평화 이걸 이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배들의 희생이 쌓인 겁니까? 네. 이거를 그 제대로 지키고 그 제대로 그 키워가자면은, 우리 자신들이 상당히 더 성숙된, 지금 생각 이상으로, 네, 성숙된 그런 그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야 한다. 그래야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. 오히려 뭐 그 이 참여라고 하든지 이런 점에서는 이전부터 좀 나아진 점을 별로 발견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, 그러면? 그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가정할지라도, 예, 그 참여하는 방식 등 그 사고 방식이 더 선진적이어야 되겠다, 더 진보적이어야 되겠다 그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아무튼 그나저나 그러면 그 이제 조만간 조금 있다 이제 서울로 이동하셔야 되겠네요, 신부님. 예, 티켓에서 탈기입니다. 그러시군요. 이제 바로 하면서, 예, 시간이 쫓기시는 것 같은데,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제 그 다른 후보들 선대위원, 그러니까 후원회장을 맡았던 분들 혹시 만나시면, 예, 뭐 합의해서 같이 할 게 있는 건가요? 전혀 몰라요.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. 그래요? 그러니까 일단 좀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군요, 그러면. 예. 알겠습니다. 조심히 올라오시기 바라고요, 신부님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수고하셨어. 네. 지금까지 송기인 신부와 함께했습니다.